근데 내가 인설 가치가 내 실력이 내 뿜어나가지고 내가 상대에 대해서 내 고마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 공부했으면요. 내 영혼들이 좀더 신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엄청나게 고마운 게 내가 뭔지 알았어요. 사장이 나한테 월급 많이 주고 나한테 잘 대해주고 아 복지시설이 막 뭔가 뭐 팁을 많이 주고 이게 좋은 게 아니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있을 때이 사람이 내 고마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왜 고마운 거예요? 나한테 오는 사람들이 내가 좀 공부된 사람이 어디예요? 잘된 사람이 어디예요? 좋은 사람이 어디예요? 뭐 그런 사람이 어디예요? 내 인생을 적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안 와요. 그럼 어떤 사람이 지금 내한테 오냐면 몸 아프고 힘들고 깝깝하고 불평뿐만하고 모든 모습을 다 보여준 사람들이 왔는데 이게 고마운 걸 몰랐단 말이죠. 이게 엄청나게 고마운 거예요. 왜? 30대, 40대는요. 내가 공부해서 좀더 성장하는 단계거든. 그래서 공부해서 성장하는 단계는 돈을 많이 돼서 고마운 게 아니고 하느님이 전부 다 환경을 만들어 놓고 나한테 사람을 보내는데 엄청나게 모습이 많고 잡티가 많은 사람을 다 보내잖아. 근데 이거 전부 다 고맙다는 걸 우리는 몰랐다는 거죠. 왜? 이 모습을 내가 보고 내가 연구를 하고 내가 공부를 시작해야지만이 내 영혼이 전부 다 성장 발전하는 거예요. 왜저 사람이 저렇게 되지? 왜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을까? 왜저 사람 저렇게 모습이 많지? 라고 내가 생각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전부 다 연구가 시작된 거예요. 공부가 전부 다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조차 안 하니까 내가 공부가 시작조차 안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멘트에 지금 법문을 듣고 있는 사람도 법문을 좀 듣고 있을 때 내가 연구를 좀 시작해야 되는데 만족을 연구를 좀 나는 스케치 안 하는 거. 왜 그러냐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모르거든요. 뭐라냐면 아저 사람 만나봤더니 뭐 공부가 아주 덜된것 같아 뭐 꼬라지가 많아 잡티가 많아 뭔가 좀 그래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 잡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성장하는데 엄청나게 도움되는 거예요. 왜저 사람이 저렇지? 왜 저렇게 저 행동을 저렇게밖에 할수 없지? 왜 말을 저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라고 정확히 들어가는데 이거 뭐냐 전부 다 내가 철학을 지금 하기 시작하는 거 이때부터 공부가 시작되는 거지. 법문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내가 사회 실전 공부하면서 사람하고 부딪히면서 내가 일 갔다가 내가 철학을 하지 않으면 절대 내 영혼의 질량이 좋아지지 않거든. 그래서 매도가 뭐랬냐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내려갔다 밥을 사주고 친절하게 해주면 그 친절해주고서 니한테 가까워지게 한 것이고 방패로 다가왔을 때이 사람이지 나한테 보이는 나중에 모순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 모순이 언제쯤 나와요? 한 100일 되면 나온다 했잖아요. 그 모순이 나왔을 때 이게 내가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자료가 나한테 정확하게 들어온 거예요. 공부거리를 나한테 주고 있다. 그래서 내가 상대한테 불평할 게 아니고 내가 이걸 다 고마움을 느끼게 되는데 이 고마움을 느끼면 상대한테 스스로 존중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저기 잡티의 모순이 엄청나게 많은데 나한테 지금 모순을 꺼내서 나한테 공부 자료를 좀 보고 있지 않냐? 나도 내가 가지는 모순이 있는데 내가 모순을 꺼내가지고 상대한테 보여주니까 상대도 나한테 어떻게 돼 공부가 시작되지 않냐? 그러면 서로가 도움되는 거야. 이걸 갖다 뭐라 그래요? 상생을 한다는 말 쓰는 거야. 서로 도움되잖아요. 상생이 되잖아. 이런 가장 기본적인 교육을 시켜야지만이 내가 외국 근로자가 왔을 때 존중이 뭔지 정확하게 아는 거죠. 아, 저 사람이 우리가 전부 다 대한민국이 성장할 때 전부 다 희생을 해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배우고 기술을 배우고 전부 다 세계 모든 지식과 문화를 다 갖추고 있을 때저 사람들 전부 다 배고프면서 허덕이면서 전부 다 우리를 다 기다리고 있었구나. 뭐할 때까지? 우리가 다 성장 발전할 때까지. 그럼 우리가 다 성장 발전해서 이제 저 사람들 뭐냐면 우리를 전부 다 위해서 다 희생을 다 했으니까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못 사는 후진국, 저 준진국들, 저 어려운 사람들에서 저못 배운 사람들이 전부 다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멘토가 옛날 뭐랬냐면 갑을 설명하면서 내가 뭐랬냐면 윗사람하고 아랫사람은 분명히 달라요. 또 갑을도 분명히 달라. 위는 뭐냐면 부모 자식 간에 위아래가 분명히 있어요. 사장님과 직원이 위아래가 분명히 있는 거야. 그 부모 자식은 어떤 위아래냐면 부모가 위예요, 아래예요? 이거는 뭐저세살 먹은 애도 알잖아. 자식한테 야, 자식이 위야, 부모가야. 그럼 부모가 위예요. 자식이 아래고. 사장이 위예요, 직원이 위예요. 사장이 위고 위아래가 돼 있어요. 근데 뭐냐면 사장이 위는 맞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전부 다 존경을 받으려면 내가 갑의 역할을 분명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갑이 바로 뭐냐면 저 사람이 잘살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 돼. 그러면 내가 부모가 자식을 내가 낳았으면요. 자식이 뭐할수 있도록 자식이 내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는 게 뭐냐면 전부 다 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리는 위아래가 만들어졌는데 부모 자식은 위아래가 만들어졌는데 내가 자식한테 갑이 되려면 저 자식을 전부 다잘살 때가 전부 다 바르게 다 성장을 다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르게 성장시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갑이 뭐 하냐면 갑질을 하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내 욕심대로 자식을 성장시키다 보니 얘가 전부 다 뭐냐면 엄청나게 뭔가 모순이 많게끔 사회에 성장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얘가 사회에 나왔을 때이 사회를 어렵게 만들죠. 이 사회를 어렵게 만큼 자식이 힘들어지고 자식이 힘들어지면 그걸 누가 다 봐야 돼요? 부모님이 정확하게 다 봐야 되는 거야.
근데 부모는 이 자녀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내가 니를 갖다가 먹이고 재우고 입혀가지고 전부 다 엄청나게 내가 니를 갖다가 귀하게 성장시키다 했는데 그거는 귀하게 성장시킨 게 아니고 내 욕심, 내 방법대로 자식을 성장시키기 때문에 이 사회에 나왔을 때 이 자식 분명히 뭐냐면 사회를 갖다가 어지럽게 만들어요. 사회를 힘들게 만들어. 그럼 사회가 또 힘들어진 만큼 이게 어디로 돌아오냐면 정확하게 부메랑으로 해가 전부 다 니한테 다 돌아오게끔 됐어. 왜? 자식이 힘들거든요. 자식이 사회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엄청나게 까깝하고 힘들면 우울증이 걸리잖아요. 그럼 얘가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으면 그걸 누가 봐야 돼요? 부모님이 다 봐야 돼. 부모님이 다 본다는 말은 이걸 갖다 내가 다 어떻게 해야 돼? 자식을 내가 잘못 성장시켜서 이 사회를 갖다 어렵게 만드는 만큼 정확하게 뭐냐면 니를 갖다가 전부 다 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라. 그러면 사장님과 직원 사이도 마찬가지죠. 사장은 분명히 위에요. 그 다음 직원은 분명히 아래나. 그럼 사장이 뭐 해야 되냐면 내가 이 직원을 전부 다 바르게 성장시켜야 전부 다 어떻게 돼? 실력을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 애가 잘 살 때까지, 스스로 독립하실 때까지. 근데 뭐냐면 직원을 갖다가 뭐냐면 월급 몇 푼 줘 그냥 돈 줘서 그냥 부려먹고 있어요. 그러면 직원을 내가 바르게 성장시킨 거예요? 아니죠. 얘가 사회 활동하는데 사람하고 부딪히고 또 돈을 갖다 받았는데 돈을 갖다 잘못 써가지고 부딪히고 또 뭘 처리했는데 처리 못해가지고 또 부딪히고 실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맨날 부딪히고 힘들어가지고 얘가 나중에 엄청나게 어려워졌네. 어려워졌으면요. 누구한테 책임이 다 들어와요? 그게 다 묻혀가지고 전부 다 사장님한테 다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사장님이 운영하다가 사장이 전부 다 부도가 나고 전부 다 망하는 이유가 이 네가 데리고 있던 직원들이 전부 다 잘 살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너는 위만 점하고 밑을 갖다 아래라도 전부 다 두고 어떻게 위에서 그냥 어깨 힘만 주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사장이 전부 다 문을 닫는 우리는 전부 다 왜 사장님이 문을 닫는지 이 자연의 법칙을 전부 다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모든 환경을 다 줬어요. 무슨 줬냐면 쓸 수 있는 환경, 지식을 많이 갖춘 사람들 지식을 많이 갖출 수 있는 환경을 주고 재주가 많은 사람들 재주를 많이 갖출 수 있는 환경을 주고 사람을 인연으로 많이 준 사람들은요,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올 수 있는 그 힘을 줬어. 경제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은 경제를 많이 갈 수 있는 힘을 다 줬다니까. 근데 뭐냐면, 이거 전부 다 네가 쓸 수 있는 환경만 준 거야. 쓸 수 있는 환경이라. 지식을 바르게 써야 되고, 재주를 바르게 써야 되고, 내가 사람이 많으면 이 사람을 전부 다 바르게 전부 다 운영을 해야 되고, 내가 돈이 엄청나게 많으면요, 돈을 전부 다 바르게 전부 다 써야 돼. 그럼 전부 다 뭐 하는 거야? 네 잘 먹고 잘 살라고, 네 힘을 갖추라고, 네 어깨 힘주라고 힘을 준 거야? 아니에요. 전부 다 쓸 수 있는 환경만 준 거야. 그럼 어디다 써야 됩니까, 맨돈이? 네보다 어려운 사람들한테 다 써야 된다. 지식을 많이 가졌으면 지식이 하나도 없는 저 무식한 사람들한테 가르쳐야 써야 되는 거야. 쓸 수 있는 환경을 준 거야. 내가 재주가 재능이 엄청나게 많아요. 얘네도 재주 많잖아요. 그럼 네가 재주가 재능을 왜 갖춘 거예요? 저 재주, 군백이 끼는 재주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살아야 되는 거야. 혼신을 다해서. 그럼 어떤 사람도 또 뭐냐면 또 돈이 엄청나게 많네. 그럼 돈이 많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저 돈이 없는 사람들이 전부 다 써야 되는 거야. 그럼 너한테 쓸 수 있는 환경만 쫙 해준 거야. 나한테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수조 수만 명이 나한테 사람을 데리고 있어. 인기가 많다 보니까. 그러면 사람이 많으면 이 사람을 전부 다 뭐 해주러 너한테 사람을 많이 준 거예요? 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 한 사람도 내 주위에 없는 사람들 저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그 힘을 쓰라고 줄 수 있는 환경이 바로 뭐냐면 쓸 수 있는 환경만 준 거지.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지식과 재주와 경제와 많은 사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요 전부 다 내 거라 생각해. 근데 자연은 네 거라고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네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줬는데 이 사람을 갖다가 노력해서 쓰지 않으면요 네가 나중에 힘들어져. 왜? 이 사람 전부 다 거르지 될 거거든. 그래서 나중에 되면 뭐냐면 막 돈 빌려도 오고 나중에 보증서라도 오고 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옛날에 보증사건 많이 있었잖아요. 한때 10년 동안 니한테 사람을 줬는데 니한테는 경제도 많이 줬는데 이 사람과 경제를 가지고 니가 바르게 쓰지 못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힘들어진 거예요. 힘들어지니까 이 사람이 누구한테 와요? 내가 의지하고 따르던 사람이 이 사람이라. 그럼 이 사람한테 와가지고 뭐냐면 돈도 빌리고 나중에 어려우니까 진짜 보증도 써달라는데 보증 써줬어요. 그럼 나중에 보증 쓰면 어떻게 될까요? 싹 다 뺏기잖아. 그럼 보조사 배터리 가는 사람, 이 사람도 돈을 바르게 쓸까요? 다 날리죠. 왜? 실력이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도 잘 못 쓰니까 다음부터 어디로 다 돌리는 거예요? 이 사회로 다 돌린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은 뭐냐면, 네가 상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 환경만 준 거지, 네 거 하라고 준 적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위아래가 정확히 만들어졌으면, 이제 갑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을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갑을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살면, 너는 정확히 갑이 되는 거예요. 갑이 돼 있으면 자식은 뭐냐면 항상 을로 다가와요. 항상 을로. 그러면 사장이 직원을 위해서 내가 노력해 살았으면요. 항상 나는 갑이 돼 있고 이 직원은 뭐가 돼 있냐면 저 사람을 내가 존경하기 때문에 믿고 따르니까 항상 을로 저 사람을 내가 존경하면서 따르게끔 돼 있어. 근데 위아래만 돼 있고 지금 갑을이 지금 나온 적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지금 갑을이 안 나와가지고 갑질하고 을질하는 세상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지 갑을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헷갈리는 게 바로 뭐냐면
위아래가 분명히 있고 그 다음 갑을이 있는 거예요. 그 위아래에서 내가 갑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저 사람이 어떻게 돼? 위에서 내 노력해 살아야 돼. 저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면요. 저 사람이 잘 사는 만큼 내려갔다 존경하고 내가 따르게 돼 있으니까 나는 항상 갑이 돼 있고 저 사람은 항상 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갑과 을이 뭐냐면 같이 성장이 돼 있어. 이걸 우리는 뭐라 한다? 상생을 한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뭐냐면 내가 자리가 있으면 윗자리 있으면 전부 다 위로 하고 내가 대표면 대표로 하고 전부 다 직원이라고 내가 부모면 부모 윗자리고 자식은 내 말을 믿고 따라야 되지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지. 이거는 위아래가 있는데 갑질하고 을질하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갑질 을질하면 어떻게 돼요? 자식이 모가나게 성장하기 때문에 이 사회 분명히 전부 다 어렵게 다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위아래는 엄청나게 중요하고 갑과 을도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갖추고 있는 힘이 있으면 대한민국이 지금 갖추고 있는 힘이 있다면 저 후진국에 저게 없는 사람들이 있어서 노력해 살아야 한다는 거죠. 왜? 쓰라고 가르쳐져 있으니까. 그러면 가사 도우미가 오든 외국인 노동자들이 오든 누가 오든 간에 후진국에서 전부 다 어떻게 대한민국에 돈 벌러 가겠다 오면은 전부 다 뭐 해야 되고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왜? 우리가 갖춘 모든 힘은 전부 다 누구의 희생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희생을 해서 전부 다 갖췄기 때문에 이 갖춘 힘을 갖다가 내 거 하라고 지금 준 거예요? 나 이 말 하는 거야. 저 없는 사람들, 못 사는 백성들이 전부 다 여기서 쓰라고. 쓰라고 전부 다 자연이 니한테 준 거지 쓰지 않을 것 같으면 자연이 싹 빼들어가죠. 싹 걷어가는 거야.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걸 갖다 풀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잘 사는 데에서 우리 선진국 반열이 있대가지고 저 못 사는 백성들이 들어왔을 때 그냥 우리가 다 갑질하고 얼질해버리면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지. 오케이?